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 산골 마을은 전쟁통을 방불케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삼성도 혹시나 능이를 구경할 수 있을까 해서 가까운 산으로 한번 가봤는데, 와이구야, 세상에, 장난이 아니구만. 외지인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서 온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벌써 삼성까지 설치되면 산신령이 노하실 것 같아서 연휴가 끝난 뒤 찾아보기로 하고 철수. 연휴 동안 몸이 건질건질 하는 것을 꾹 참고 있다가 생일날 느긋하게 산을 올라가 봅니다. 가파른 능선을 오른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방패버섯이 삼성을 반겨주고 있네요. 항염, 항암작용에 있어서 식용과 약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긴데 간섭만 쪼매하고 패스합니다. 짜잔! 시청자 여러분, 뭔가가 보이시나요? 승객들이 두고 갔나? 안 그럼 모르고 지나갔었나? 잡나무 숲에서 송이들이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다녀가신 분들 감사해요. 이것은 아마도 모르고 승객들이 밟고 지나간 모양입니다. 대가 보사지가 있다 그죠?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채취를 합니다. 낙엽을 살짝 걷어내 본 게네 숨어있던 송이들이 하나 둘 나타납니다. 한 자리에서 여섯 꼭지나 땄습니다. 고도를 높여서 한참을 올라가니 조리대 숲이 나와가지고 정밀 탐색을 해봅니다. 어허, 승객들의 양심은 좀 있는가 보네. 딱 한 개가 보입니다. 두세 개 정도 남겨놓았으면 삼성이 박수를 쳐줄락 했는데 산 전체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들 하시구만. 배 밑으로는 노래기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고마, 미안하대. 밑둥은 잘라서 다시 심고 잘 덮어줍니다. 와, 이거는 뭐고? 닭살송이야 이거. 송이버섯보다 더 귀한 긴데 맛도 억수로 좋다 합니다. 상태도 굿인데 와, 못 보고 지나갔을 거. 작년에는 갓버섯을 제법 많이 구경했는데 올해는 영 삼성 손바닥보다 더 큰 녀석을 한 개 제대로 만났습니다. 요거 살짝 구워갖고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우와, 요거는 좀처럼 보기는 힘들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진 맹독성 버섯입니다. 사슴뿔 버섯입니다. 어라? 사람들이 이런 거는 와 안 갖고 가지. 맛있는 긴데. 덕분에 삼성이 올해 처음 보는 놀이 궁디가 되겠습니다. 어메, 요것 봐라. 송이가 끝나야 나오는 긴데 얼씨로 나왔었노. 굽두덕입니다. 땅에 거의 붙어 있고 대도 짜리몽땅합니다.
그래도 몸이 이롭고 쫄깃쫄깃해서 맛도 되게 좋은 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산속에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났는지. 덕분에 삼성은 편하게 산을 탈 수 있네요. 그렇대. 이번엔 거의 절벽 수준의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줄송이가 또 보입니다. 그 참 이상하네. 이래 맛있는 송이를 와 놔두고 갔지? 상태도 굿입니다. 굿. 잠시 송이 따는 손맛을 같이 한번 즐겨 보실까요? 밑둥에 붙어있는 장균들은 칼로 떼어서 고이고이 묻어줍니다. 내년에도 바람피지 말고 삼성하고만 만나야 된다. 알겠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구만. 시청자 여러분, 방금 삼성이 말한 거 뭔 말인지 캐치하셨습니까? 일타오피라고 했습니다. 이야, 뭔 버섯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붙어있네요. 헤헤, 조리대 밭에서 크다가 만 능이꽁치 한 개가 또 보입니다. 더 클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고마 채취를 하겠습니다. 노래기가 또 붙어 있네요. 3년 뒤에 또 다시 보세요. 아지트로 돌아와서 오늘의 전리품들을 정리한 모습입니다. 송이, 노루궁대, 보라사리 한디, 박달송이, 능이 꼬다리, 굽두리기, 갓버섯인데 정말 알뜰하게 산행을 한 것 같더군요. 이제 능이는 끝나고 본격적인 송이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안산과 풍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